자, 오늘 차량은 넥스턴 공사 4년식입니다. 키로수는 이제 23만 6천 정도 뛰었고요. 오늘 사장님 올 초에 1월 16일 날 오셔서 저희 탄 N타입 3개 정도만 하고도 지금 사장님이 시내 주행이 원래 얼마 뛰었다 그랬죠? 7.5 뭐 이렇게 뛰었었는데 우리 거 장착하고 가셔서 타봤더니 몇 킬로 뛴다 그랬죠? 거의 10km 나와요. 10km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 좋아져서 그때도 사실은 더 하고 싶었지만 금액적인 부담도 좀 있고 하셔가지고 오늘 방문하셔서 고스트 냉각수 한 병하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추가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차가 또 밀어주는 게 또 틀릴 거예요, 선생님. 그죠? 달라요. 다르죠? 네. 여기 70km. 오, 됐습니다. 저 위에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가죠. 뭐 지금 매연도 아까 제 지금 나오던 게 있었는데 지금 매연도 좋아졌다라고 진실 대표도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연이라는 거는 저희 걸 달았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노후 차량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타시면서 조금 운행하시면서 좀 고속도 좀 밟아주시고 가끔은 고속도로 올려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네, 여기 빨간불인 데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이제 엑셀 뛰셔야죠. 유턴할 거니까 이게 항속 주행으로 가시라고. 어 이거요, 이거요. 언덕에서도 네. 치더라고요. 언덕에서도 치고 네. 그거예요. 네. 여기서 유턴할게요. 한번 장착하시고 그때 뭐 아주 조금만 하신 거죠. 그랬다가 네. 또 이제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 생기면 오겠다 하고 또 약속 지키고 또 오신 거잖아요. 저희 이럴 때 기분 좋아요. 효과 못 보시면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품을 했을 거고. 그죠? 근데 이렇게 좋아지어서 다시 또 얼굴 뵙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전화 안 주시고 오셔가지고, 만약에 우리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? 했더니, 아예 없으면 다음에 또 오죠. 뭐,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감사합니다. 저희 영상 보시는 고객님들은, 어찌됐든 저희 전화 한 통씩은 주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가 가끔, 매장을 비울 때도 있다 보니까, 그럴 때 대비해서 전화 주시고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. 뭐 또 다음에 또 오셔서 또 조금 할 것도 있고 하니까 네, 할 예. 때마다 재미 보시고 뭐 그러시면 되죠. 네. 그쵸? 네. 아 기분 좋네.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일들이 장착하고 효과를 보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워서 다시 장착을 꼭 해봐야지만 아는 건데 그 장착하시러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라 상담하고 하게 되면은 일단 차 상태 보고 맞춤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했는데 효과 못 보시면 50일 이내 전액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도 못 오시는 분들 사실은 안타깝지만 못 믿으 너무 못 믿으시는 거예요. 그럼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. 그죠? 물건 갖다 환불해 있어. 근데 저희는 그것까지 해준다고 하잖아.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. 효과 보실 것 뻔히 아니까. 근데 어떻게 했든 간에 이계통의 일들이 좀 계속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려면 꾸준하게 일을 해야 돼요. 꾸준하게 일을 하고 꾸준하게 지금 여기서 잠깐 봐도 차가 뭐 한두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할 거 많아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인식이 그렇네. 정말 이런 게 좋다 그러면 왜 대기업에서 발벗고 나와서 안 하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너무 많으신데 사실은 차량이라는 거는 그 정도 가격에 세팅이 돼서 출시가 될 때까지 그 정도 값어치가 나오게끔까지만 만드는 거예요. 이미 자동차 개발이 몇 년 후 모델까지 다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어떤 차에 딱 적용을 시켜서 나오게 되면 몇 년 후까지의 그런 제품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판단할 땐 그렇거든요. 짧은 지식에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서 차 한 대가 나오면 몇 년 타면 뭐 갈아야 되고 몇 년 타면 뭐 선봐야 되고 다 그런 것까지 되어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싹 좋게 만들 이유는 없죠. 차량은 소모품이기 때문에. 소모품? 그럼요. 아유 사장님 뭐 차 즐겁게 운전하고 다니셨겠는데요. 처음 왔을 때 기억나는데 차 안 나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버벅거렸는데 예. 아 지금 제가 옆에 타도 사장님이 엑셀 살짝만 밟고 있는 게 다 느껴지거든. 지금 엑셀 뛰셔도 되고 그죠.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죠. 예. 저기 빨간 불이 막 계속 밀고 가니까, 그쵸? 네, 이건데 말이야. 네. 1차선 들어가셔도 돼요.
쭉 내려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갈 거고요. 네. 아, 차 좋네요. 그때 뭐 그 강릉 갔다 올 때 어떻다 그러셨죠? 우리 거 장착하고? 괜찮았어요. 내 원덕 치는 것도 괜찮고. 네. 연비도. 네. 연비가 확실히 뭐야 6만 원 선? 6만 원 정도 들어가던 게 네. 5만 원. 5만 원 갖고 돼요. 그러니까 6만 아까 전에 6만 원에서 한 7만 원 밑에까지 넣 네. 넣어야지 갔다 왔었는데 우리 거 1차적으로만 장착, 탄만 장착하고도 엔타임만 장착하고도 네, 5만 원에 다녀오셨다는 얘기잖아요. 네. 엄청나잖아요, 그렇죠? 네. 이거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경험하신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? 요새 같은 요새 새로 나온 차들이 연비도 지금 이게 똥차인데. 아, 이 똥차는요, 뭐 얼마든지 탈 수 있죠. 차니까 10km만 봐도 어디에요. 그럼요. 이게 지금 그 공인 연비가 몇 킬로라 그랬죠? 이 차가 8.6인가 8.6인가 그랬는데 예, 네, 엄청난 겁니다. 이거 좋아진 게 굳이 내가 수치를 이만큼 잘했다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이거는 사장님이 타보시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잖아요. 돈 갖고 계산하는 거니까 뭐 그럼요. 얼마 갖고 얼마 했다 그 얘기. 뭐 하여튼 가까운 데서 하셔서 이렇게 자주 뵙니까 좋고요. 저 밑에 두 번째 시내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. 네. 차가 못 나가서 한 달인데요. 또 좋아졌는데요, 사장님? 아니, 네. 굉장히 네. 소리도 부드럽고 네. 아, 엑셀 엑셀 밟는 게 네. 훨씬 부드러워. 부드러워졌죠. 재밌습니다. 하여튼 효과 또 많이 보시고 네. 또 뭐 열심히 또 일하셔서 조금 모아줘서 요만큼의 투자해도 되겠다 싶을 때 또 오시면 되고요. 네. 또 자주 뵙겠습니다, 사장님. 고맙습니다. 아유, 저희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